네, 오만한 인터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밸류업지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뭐 밸류업지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밸류업이라는 게요. 네. 다시 이제 이렇게 복잡할 때는 이 본질적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밸류업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밸류업 지수가 약간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 뭐 자사주 많이 편입하고 사고 소각하고 배당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되는 돈과 그리고 그 배당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그 돈이 나오려면 기업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논할 때 보통 그래서 ROE를 논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리턴 오브 이쿼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나라 주가를 보통 미국이나 왜 그 이런 주가들하고 많이 비교를 할 때 네. 미국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하고 일본이나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하고 자기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ROE가 높아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선진국의 ROE 평균은 14.3%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ROE는 5.3%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이나 뭐 그다음에 X라든지 그 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 기업들은 장치 산업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자본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 대규모 장치 산업의 맞습니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ROE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ROE가 낮은 기업들은 그러면 뭘로 돈을 버느냐? 투자를 꾸준히 해야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OE가 낮지만 장기적으로 되게 건강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하이테크 기업들은 그 유행에 타서 뭔가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걸 리턴을 해줄 수 있는 구조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제조업이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왜 미국이나 그 선진국처럼 왜 돈 안 내나, 배당도 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밸류업이라는 게 잠깐 왜곡돼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물론 이제 지배구조 문제도 있어요. 네. 우리 밸류업 낮은 이유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가 이런 상황에도 현재와 같은 밸류업을 요구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지금 고려아인도 비슷한 문제인데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비싸게 사서 소각하고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하면 넌 무슨 돈으로 투자할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본질적 가치가 올라가서 기업이 이익이 나고 그 돈으로 다시 자사주 소각하거나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위에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가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현재의 밸류업 지수는 그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굳이 우리나라 밸류 PBR이 낮고 밸류업을 해야 된다고 시장이 좀 죽어 있고 하니까 밸류업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를 해서 뭐 밸류업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방향도 맞는다 보고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 이거는 약간 좀 본질과는 동떨어진 방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일단 다섯 가지 기준을 정부가 잡았어요. 시가총액 높은 거, 그리고 단기 순이익 많은 거, 그리고 배당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PBR, 마지막이 ROE예요. 근데 이 산업 구조상 우리나라는 이 ROE에 더 많은 배점을 줘야 되는데 그걸 제일 뒤에 놓고 사실 앞에 그 빨리 돈을 돌리라는 쪽으로 배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밸류업 지수를 만들다 보니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스마트하십니다. 아는 거죠. 아, 이거 되게 비상적인 지수구나. 그래서 이 지수가 그렇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고. 두 번째는 막상 그 지수 기업 100개를 까보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과 또 동떨어진 게 있어요. 우선 보면 선정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가 편입이 안 됐어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편입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년 합산 순이익이 적자예요. 그런데 기준은 2년 합산 순이익이 적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편입을 지켰고 반대로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수는 PBR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걸 하는 목적도 좀 희석될 뿐만 아니라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이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이 밸류업 지수가 출범한 데 대해서는 그 의의 같은 데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겠지만은 그것들이 전개되는 방식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국민연금은 이 밸류업 지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현재 어떤 스탠스로 좀 투자를 이어가고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희 리더스 인덱스에서 요 지난주에 밸류 발표할 시점에 네. 제가 우리 연구원들 보고 아 그러면 밸류업에 들어가 있는 100개 기업들이 이들을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 그랬어요. 만약에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었고 밸류업 지수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그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편입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늘렸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투자자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게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한 350여 개 정도 오퍼리스 지분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운용을 다 위탁 운용을 해요. 증권사들이나 뭐 다른 곳에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해요. 그런데 이 증권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은 국민연금의 이 투자를 위탁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그죠. 1조만 가져와도 그죠. 수익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수익을 높은 곳에만 투자하려고 해요. 안전하고 높은 곳에만. 직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그 기금 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밸류업 지수 기업들이 투자 효용성이 높았다면 이분들이 투자 안 했겠습니까? 무조건 했겠죠. 그런데 막상 까보니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편입된 종목 중에서 반 이상이 오히려 지분을 줄였어요.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과 국민연금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아, 밸류업 지수가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게 된 꼴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국가에서 어떠한 지수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국민연금 들어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자할 만큼 냉정하다 보니 그렇죠. 그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 설득력이 없는 거죠. 국민연금 투자하지 않는데 일반 투자들 보고 밸류업 지수 우리 올렸으니까 이게 투자해라고 말하는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면은 뭐 이제 저희가 좀 투자에 좀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전반적인 전략이라든지 뭐 여기서 나오는 힌트들 어떻게 좀 현재 포착하고 계십니까? 국민연금 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모험적이지 않은 분들, 좀 안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어쨌든 연기금 투자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투자를 좀 유의하게 보시는 게 중요한데 상식 이제 좀 팁을 알려드리면 국민연금은 매 분기 둘째 주에 늘 자기들 5% 이상 가진 지분에 대한 변동량을 금융감독원에 공시를 합니다. 그걸 보시면 자기가 가진 종목하고 좀 비교하면 좀 투입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올 초부터 지난 9월 가장 최근 공시가 9월 공시니까 9월 공시까지 국민연금에 투자한 지분율 변화를 좀 살펴봤더니 네. 이게 재밌는 게 투자는 정말 냉정합니다. 그죠. 냉정. 돈 앞에서 냉정하죠. 일단 증권사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늘렸고요. 지분을 늘렸고 네. 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재밌게도 요즘 건설 경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건설 쪽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즉가란 이야기입니다. 특히 재밌었던 종목은 가장 문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GS 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 쪽에 지분을 늘렸어요.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렇죠. 즉가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자는 냉정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가 AI의 수혜주라고 이야기하는 전선주들 있죠. 네.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낙기어로 하는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분을 13%까지 갖다가 확 빼버렸어요. 피크라고 봤다는 거죠. 더 이상 그렇죠. 주가가 여기서보다는 네. 더 올라가기 힘들 거다. 그래서 투자는 냉정합니다. 국민연금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은 정말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의 변동량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중요한 지표로 저는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맞습니다. 투자에는 냉정해야겠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전력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 그 지분을 좀 줄인 상황이고 반면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실적은 안 좋지만은 저가의 매력을 좀 느꼈다. 이렇게 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이슈입니다. 고려아연. 네.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누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제 보시면 MBK 영풍연합하고 네. 고려아연의 재인범 회장 쪽하고 붙어 있는 건데 현재는 공개 매수가가 83만으로 똑같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걸 보시면 지난 10월 3일 날 MBK 영풍연합이 주가 83만으로 상향하면서 공개 매수가 똑같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관람하시는 분들은 누가 더 유리하지라고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지금으로서는 영풍 MBK 쪽이 유리한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개 매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에서 일단은 영풍 MBK 연합이 유리하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MBK가 저는 이 부분을 알고 지금 전략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지분 구조를 보시면 영풍 MBK 쪽의 지분이 33%, 그다고 최윤범 회장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33%가 거의 동률이에요. 0.1% 차이 나긴 하지만. 그리고 국민연금이 한 7.5%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남아있는 지분이 시장 유통되고 공개 매수로 매입할 수 있는 지분이 맥스 한 23%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려아연 쪽에서는 18%를 매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MBK 연합 쪽에서는 14.6%를 매수하겠다고 한 거예요. 총 유통되는 살 수 있는 주식이 23% 되는데 23%의 주식 중에서 거의 95% 가까이가 다 기관 투자자예요. 자, 기관 투자자들을 잘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고 사실은 MBK가 이 게임을 시작한 건데 기관 투자자들은요. 개인하고 달라서 공개 매수가가 높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면 안 팔면 배임에 빠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네. 왜 못 봤냐라고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은 이 공개 매수 전에 어느 정도 가격에 들어왔느냐 네. 고려아연이 한 45만 원, 50만 원 선에서 들어온 것 같다 그래요. 네. 기관 투자들이. 그러니 83만 원에 팔아도 두 배 장세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왜 안 팔았냐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 따질 수 있는 기간이 MBK 영풍 쪽은 14일이 마감이에요. 네. 그리고 고려아연 쪽은 23일입니다. 그러면 빨리 팔 수 있는데 안 팔았다고 따질 수 있는지 그건 14일이니까 MBK 유리한 거죠. 그러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는 고려아연 쪽에서 11일 내일까지 이 83만에서 늘릴 건지 말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상황이면 고려아연 쪽에서 더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일단 시간 싸움인데 현재로서는 사실 뭐 장실가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최근에 또 이제 뜨거운 게 이복형 금감원장이 연이어서 발언을 했어요. 그 네.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뭐지 하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과열돼 있으면 이건 이 정도면 시장의 질서를 흐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뭐 금감원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두 번째 우려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 집단들을 잘 보시면 대부분 3세, 4세에 있고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거나 넘어가야 되거나 형제 간에 갈라서 좀 분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대부분 많은 그룹들이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사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시장이 활황된다는 건 뻔한 이야기예요. 자, 이럴 때 뭔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야, 시장이 정말 난장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 겁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복현 원장이 지금 시장을 봤더니 너무 과열돼 있다. 과열돼 있어서 이 정도면 두 가지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돼 있어서 주주들의 기업의 가치 자체도 훼손될 수 있고 누가 먹건 성재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과열돼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대부분 이 자금을 차입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차입이라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싸움에서 가장 재미보는 거는
김앤장하고 최종이고 그리고 정권 돈 빌려주는 정권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자가 6%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5조 원 정도를 지금 자금을 동원하는데 이자 요 순간에 이자 비용은 2,400억이에요. 그냥 앉아서 버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별 가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지금 정부에서 밸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 밸류에도 위반되는 거야. 기업의 본연적 가치를 놓치니까. 지금 그렇죠. 당장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니켈, 2차 전지 니켈 대형 수주를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공장이 지연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좀 시장 과열도 맞고 정부의 좀 개입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거버넌스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그래 지금은 이렇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뭐 누가 좀 경영권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 싸움이 너무나도 뜨겁지만은 이제 진짜 문제는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돈을 끌어모으려고 엄청난 약속들을 남발을 했을 테고 그 돈을 끌어오는 자체도 문제인데 뭐 어떻게 요 사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승자의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는 지금 뭐 완전히 확인해 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조간들을 쭉 보시면 네. 언론을 보시면 이제 대화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의 또 하나의 의미는 대화의 물꼬를 일단 텄다는 거예요. 대화의 이유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MBK 연합 쪽에서 우선 추가 공개 매수 상향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말의 의미에는 최윤봉 고려아연 회장을 압박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겠죠. 너도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가격에서 만약에 스탑을 하더라도 저는 승자의 저주는 피할 수 없다. 그죠. 우선 이 스타트할 때 주가가 50만 원대였어요. 네. 자 그러면 시장을 관전하는 분들이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공매수 끝나면 이 주가가 거품이고 떨어질 거라는 건 뻔한 이야기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고 이 주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고려아연은 추가적인 투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약간 보류를 할 가능성이 있고 누가 그렇죠. 되더라도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초도 이야기했던 고려아연도 장치 산업입니다. ROE가 낮아요. 리턴 오브 이쿼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본연적 가치를 놓칠 수 있지 않느냐가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도 약간 갈 길은 남아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것은 주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네.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